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오후 7시를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도는 막 30도 이렇게 되네. 30도. 엄청 덥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능소화를 보고 있습니다. 능소화. 자, 제가 가끔 이 꽃을 보고 해당화하고 헷갈리고 하는데 능소화죠. 이게 능소화는 또 이름이 재밌어요. 능이 범할 능이고 소는 하늘소예요. 그래서 하늘을 능가할 만큼 원대하다, 또는 하늘을 타고 오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늘을 오르다 보니까 좀 건방지다 이렇게 지역에서 하늘을 능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꽃이 이제 예쁘니까 옛날에 뭐 어사화로도 쓰이고, 또는 뭐 양반집에서만 길렀다 해서 뭐 양반화라고도 하고 뭐 금등화라고도 한대요. 자, 이렇게 7월 8월에 이렇게 이제 또 예쁘게 피니까 한번 또 담아 놔야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남겨 놓는 것이 어떤 도의 원칙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한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와서 볼 수 있고, 어디 어디 능소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화해 농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길러서 이제 묘목이죠. 이게 이제 묘목, 이렇게 이제 옆에 조그만 기둥을 받쳐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사가길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화해 농원 입구에 있는 능소화를 담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데, 저쪽에 것도 한번 보죠. 이제 요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꽃을 봐야 되겠죠. 자, 능소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옆에 받침대를 해서 이제 능소화가 여기도 있어요. 뭐 작년에는 제가 그 합정동에서 찍었나 그러고, 그리고 어디 뭐 강변 어디 가도 뭐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가까운 데선 그나마 여기서 꽃을 발견해서 제가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뭐 이 꽃에 독이 있다 없다 하는데 뭐 없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약으로도 쓴다고 하는데, 약은 뭐 나중에 또 알아보더라도 지금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꽃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산들산들 거리는 양반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시들기도 하고 그래요. 벌써 시들기도 하고, 아 이제 곧 시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덜 시드는 꽃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의 꽃말은 뭐 명예래요. 명예. 아, 이제 좀 멋지게 생겼으니까 어사화로 쓰였다니까 뭐 명예롭다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리움이라는 의미도 있네요. 그리움. 아마 이제 이 꽃 속에 전설이 있어서 그런 거 봐요. 이제 꽃이 좀 아름답거나 그러면 인간들은 또 전설을 만들죠. 옛날 뭐 구중궁궐에 뭐 임금님의 뭐 애첩이라고 할까요? 궁에 들어와 있는데 임금님이 이제 별로 찾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사병이 걸려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담장 밑에서 죽어갔나 봐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핀 꽃이 능소하고, 그래서 꽃말이 그리움이래요. 자, 소화라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소화. 요즘 뭐 소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자, 이 전설의 여인은 소화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번 잠깐 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잠시 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는 저 옆에서 이제 그 배롱나무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롱나무, 또 이제 이렇게 능소화, 또 저번에 뭐 나무수국, 이런 꽃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좀 더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겠죠. 풀이 엄청 자라요. 장마 때문에 풀이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꽃을 보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영원한 본질. 근데 꽃은 뭐 이렇게 잠깐 있다 지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해야 할 수 있겠죠. 아마 본질이라 그러면 뿌리 쪽이, 땅이 더 본질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여간에 그래도 이렇게, 자, 풀보다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아, 그래서 좋아하는, 그래서 능소화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참에 이제 한자 공부도 하죠. 능멸할 능자, 범할 능자고, 또 소자는 하늘소래요. 하늘소. 아, 그래서 하늘소도 있나 보다. 그래서 능소화, 하늘을 능멸한다고 한 능소화, 이렇게 잠깐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내년에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렇게 쫙 보면서, 아, 이렇게
뭐 나팔처럼 돼 있고 뭐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면서 자, 그래서 뭐 잡담을 늘어놓을 수 있다면 또 볼만한데 제가 뭐 좀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여간 즐거운 여러분의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든 어떻게 살든 오늘 놀았든 일을 했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진리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저 역시 어떻게 살아도 좋다.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뭐 인생이라는 것은 뭐 살다 아니 놀다 가는 것이다. 뭐 옛날 2400년 전에 장자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인생은 놀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 못했다고 짜증내는 분들, 일이 없는 어르신네들 불평하면 안 되죠. 자, 노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일 있으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자,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일 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어떻게 살도 똑같은 인생이다, 값어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뭐 저도 뭐 인정을 받으려고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찍는 것도 아마 나를 인정받기 위한 건지 모르지만 인정받는 게 가장 나쁜 버릇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뭐 앨리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래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메슬로우는 뭐 욕구 실현 뭐 5단계 하면서 뭐 3단계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가장 나쁜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이거죠. 뭐 옛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도덕군자 뭐 책 우리 전에 할 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 그냥 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무수의 불처럼 살아가는 거랍니다. 뭐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해서 어울리면서 느끼는 행복, 물론 존중하는 인생이지만 또 그거 아니어도 혼자여도 상관없다. 자, 우리가 가끔 뭐 텔레비전 보면 진짜 부모 없이 태어난 고아로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부모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서도 지금 보면 다 입양받고 부모가 없더라고요. 버려졌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어머니 사랑을 60년 이상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아, 60년은 참 안 되겠다. 거의 이제 59년 이렇게 어머님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이든 지금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악을 구분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놓고 행복하게 느껴야 됩니다. 행복은 그저 마음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개뿔도 아닙니다. 자,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 또 해봅니다. 피터였습니다.